어젯밤 부산 경남에 시간당 70mm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 소식이 잠시 주춤하는 가운데 주말부터 또다시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68.5mm의 강한 비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일대가 물에 잠긴 겁니다. 인근 상가는 아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도로가에는 뭐 차 시동도 꺼지고 버스가 다니니까 막 파도처럼 밀려가지고 더 이쪽으로 더 몰리지 않아요. 인근 아파트에선 세찬 비에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500여 세대가 밤사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아니까 무슨 치더만은 막 우다닥 했거든요. 또 다른 아파트 입구는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동천 수위가 위험 수준인 3.3m까지 높아지자 배수가 안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 30여 명은 한밤중에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래 들어다치니까 우리는 뭐 떨어지면 앞뒤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꼼짝 말아라. 부산 주례동에선 인근 야산에 있던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토사가 붕괴돼 주택을 덮친 현장입니다. 창틀을 비롯해 주택 전체가 흙범벅인데요. 보일러 연통도 깨졌을 만큼 그 충격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위가 큰 게 내려오면서 집을 때렸거든요. 위에가 다 지금 크랙이 나가가지고 크랙 보수 안 하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기. 시간당 최대 65mm가 쏟아진 경남에선 도로에 나무가 넘어지고 주택과 가게가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동안 부산 경남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00건이 넘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2일 오후부터 24일 월요일까지 부산 경남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학장천 실종 여성 수색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낙동강을 넘어 가덕도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중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만덕동 제1만덕터널 인근에서 가로 1m, 세로 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레미콘 차량 바퀴가 빠져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잦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토사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사장 주변으로도 토사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가파른 현장이 많은데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재해 예방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남구의 한 차도가 온통 흙탕물입니다. 진흙들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장마에만 두 번째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항상 그쪽에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인근 대규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탕물입니다. 시공사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빗물을 가두고 흙을 가라앉히는 침사지를 팠지만 역부족입니다. 물을 빼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밤사이 내린 폭우로 다시 물이 가득 찼습니다. 25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깊이 2.5m 웅덩이 8개가 고작입니다. 침사지 크기라든가 가벼슬 크기라든가 한번 재단장 해서 해라. 그런 쪽으로 주문을 좀 요구한 상황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재개발 현장. 폭우에 물난리가 잇따랐던 곳인데 이곳엔 침사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재해 영향평가가 도입된 2006년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지라 영향평가에 따른 재해 예방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토사 유출 구간을 계단 형태로 만들어 한 번에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나는 흐름 저류형 같은 침사지를 설치해서 가장 큰 입경의 토사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류 형태를 좀 이제 변화시켜서 또 침사지와 같은 임시 구조물도 영구 구조물 수준의 강우 빈도를 적용해서 변화된 기후 상황에 맞는 재해 예방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채소값은 한 달 사이 두 배가량 급등했고 출하가 시작된 여름 과일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된 폭우로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지가 전국적으로 3만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농산물 가격은 폭우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장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급등한 채소 가격 탓에 구입을 망설일 때가 늘었습니다. 수혜로 인해서 오른 이후로 그전에도 올랐는데 지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사 먹지를 못하겠어요. 한 달 전 4kg 기준 19,000원대였던 상추 도매 가격은 5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시금치 도매 가격도 50,000원대로 폭우가 집중된 이후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잎채소뿐 아니라 애호박과 과지 등도 일주일 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치솟은 채소 가격이 밥상 물가를 더 끌어올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일 가격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인 농산물 가격 상승은 외식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이 5명이라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을 좀 사러 왔거든요. 너무 비싸서 한 10개 살 걸 한 5개만 사야 되고. 문제는 폭우가 이어지면 농산물 작황이 악화돼 출하량이 줄고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유통업계는 산지 물량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의 여파로 채소와 과일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은 부산 상공계가 만들고 시민들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역 공원에는 인색하고 재살꾼리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에어부산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부산 상공계와 지역사회의 염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급성장했는데 10년째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이 타는 항공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통합 본사 유치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면 지역 시민사회가 적극 옹호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에어부산이 지역에 한원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례나 기부 규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대부분 지역과 무관한 아시아나항공 출신들로 채워지며 지역의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부산에 대한 이런 정책이 부족하다. 조금 더 분발해 줘야 되겠다. 정말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높은 금리를 쫓아 주주사인 부산은행에 넣어둔 돈조차 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대출 등으로 도움을 받아놓고 사정이 바뀌자 상생을 외면하려 한 겁니다. 에어부산의 상생 의지도 문제인데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 채권단 아래에 있다 보니 제약이 많습니다.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수년째 급여 인상도 못할 만큼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새 운수권 배분도 못 받고 있어 지역 거점 항공사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산청군이 단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자 함양에 이어 전남 구례와 남원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각자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수차례 있는 4개 지자체가 또다시 경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지리산입니다. 이곳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산청군이 지난달 환경부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함양군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단독 신청에 반발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케이블카가 반드시 우리 지리산 함양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도 지리산 케이블카에 적극적입니다. 4개 시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리산 케이블카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 양상으로 이어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또다시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4개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수익성도 의문이 큽니다. 전국의 케이블카는 40여 곳. 대부분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통영 케이블카도 이용객과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파괴 우려가 더해집니다.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 그 구간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이고 또 지금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구상나무 복원사업도 지금 그 구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리산뿐 아니라 창원시 마산만과 장복산 케이블카도 재추진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경남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정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과 보증사고율이 1년 사이 최고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이를 위해 7,1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도 사고 발생 금액이 51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간 사고율로 따지면 1년 사이 1.59%에서 5.16%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8개 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금융지원 2,800억 원, 이자지원 1,200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3,145억 원 등 7,145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소통기구인 부산시 정책금융협의회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버넌스를 만들므로써 지역 금융기관들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정책협조를 좀 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부산 중소기업에게 1,800억 원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도 맺고 본격 지원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창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유망 서비스 기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가 응급 처방으로 내놓은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의 두목 이강환 씨가 오늘 새벽 5시쯤 향년 80세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병으로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빈소는 부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형사 인력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최대 4만 5천 원을 돌려주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 동백패스를 시행합니다. 동백패스는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사용자가 한 달에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면 초과금만큼 최대 4만 5천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산은행 발행 동백전 카드는 다음 달부터 하나카드와 농협은행이 발급한 동백전은 오는 10월부터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우영우 팽나무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북부리 팽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등장에 관심을 끌었던 이 팽나무는 지난해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시는 팽나무의 수령 등을 고려해 후계목 조성 등 보존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후계목은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체로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원입니다. 동남권 가구 평균 자산은 4억 3,675만 원, 부채는 7,5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동남권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은 3억 6,144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62%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은 금융자산이 22.8%, 실물자산이 77.2%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 가까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법원이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제기된 조명래 제2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시장 직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왜곡된 보도에 편승한 특정 정파의 가짜뉴스 선전 선동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남해안권 관광개발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도심 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합니다. 경남도는 UAM, 즉 도심 항공교통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남해안의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 자유구역의 최적 범위 확정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 목표로 밝혔습니다. 비가 그치더니 바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체감기온이 33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위험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부산은 오후에 오존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나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은 31도, 거제는 30도, 밀양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9도, 양산은 32도 등으로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레까지 남해안은 해수면이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무덥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